따라해 주세요. 의지력. 의지력. 이분이 의지력이 어느 정도로 강했냐면 담배를 끊게 된 계기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안이 오셔서 담배는 피셨지만 노안이 오셔서 돌볼 사람이 없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그때까지도 담배를 피셨어요. 근데 그때는 나이탈 없었고 성냥으로 불을 붙이는데 다른 거는 문제가 없는데 퇴행성 이 황방병성이 오면서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 불을 못 붙이니까 담배를 못 핀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보던 사람이 아유 그렇게 피우고 싶으시면은 간호사한테 부탁해서 붙여달라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장딸만 하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남한테 성냥불 붙여다가도 얘기한 것 때문에 담배 끊어버린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시려면요 의지력이 되게 중요하세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벌써 여기 나와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다른 선생님들에 비하면 다른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에 비하면 굉장하신 거죠. 맞죠? 네. 그러니까